선생님의 영상 수업, 워드프레스를 이용해서 메뉴를 구성하고, 요렇게 원하는 글 페이지를, 뭐, 우리가 제목, 즉, 위에 표지도 좀 만들고, 글도 쓰고, 이미지도 넣고, 갤러리도 넣고, 또한 갤러리에 링크도 걸고, 즉, 사진의 이미지에 링크도 걸고, 이런 식으로 오디오도 좀 넣어주고요, 다운로드도 가능하게 하고, 그림과 설명, 아니면 동영상의 링크, 그리고 버튼을 만든다든가, 열의 구성, 또 다양한 패턴 디자인, 이런 것들을 한번 완성해 보는 걸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홈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만들었던 페이지를 워드프레스 관리자 페이지, 자, 이렇게 홈 모양이 되어 있는 요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 제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새 탭에서 링크 열기 하게 되면요. 이게 이제 저의 페이지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데이터를, XML 데이터를 업로드 했기 때문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메뉴 구성을 이렇게 바꿔보려고 그래요. 내가 원하는 형태로. 자, 그러면 관리자 페이지에서 외모의 메뉴에 갑니다. 자, 새로운 메뉴로 그냥 구성할게요. 새로운 메뉴를 메뉴라고 만들겠습니다. 메뉴. 자, 요거는 여러분들 하고 싶은 이름 해도 됩니다. 이때 보이는 위치를 메인 메뉴, 얘를 즉 위에 뿌리는 메뉴로 쓰겠다. 그리고 요것도 체크할게요. 페이지를 생성했을 때 메뉴에 자동으로 추가되도록 했습니다. 자, 새 메뉴를 구성했고요. 자, 모두 보기에서 페이지를 이쪽 메뉴 구조로 넘길 건데요. 홈과 컨택, 그다음에 홈박스 버튼, 서비스 팀, 요 정도를 메뉴에 추가할게요. 서비스. 왜 이렇게 모자라 보이죠? 컨택, 어바웃 페이지가 없네요. 어바웃. 제가 어바웃. 어바웃이 지워졌나 봐요. 그러면 아쉬운 대로 있는 걸 그냥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구성을 좀 바꿔 볼 건데요. 컨택을 아래로 내리고, 서비스를 좀 위로 올리고, 팀도 좀 위로 올릴게요. 이름을 좀 바꿔보려고 합니다. 자, 팀은 클릭해서 나의 스킬을 표현하도록. 그리고 홈박스 버튼을 펼쳐서 얘는 포트폴리오라고 바꿔볼게요. 대소문자 구분합니다. 포트폴리오라고 만들었고요. 요게 이제 나의 메뉴입니다. 메뉴 저장. 자, 이제 홈페이지에 가서 새로 고침 해보겠습니다. 새로 고침. 그랬더니 메뉴가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서비스, 스킬. 이게 사실은 팀 소개인데 이거를 스킬로 좀 바꿔볼게요. 왜냐면 포토샵의 스킬, 일러스트레이터의 스킬, HTML, 뭐, 슈퍼마리오? 뭐, 여기다가 여러분이 프리미어, 애프터이펙트, 3D, 뭐, 이런 식으로 나의 스킬의 퍼센테이지를 이렇게 좀 소개할 수 있는 그런 페이지고요. 포트폴리오는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컨택은 컨택하는 페이지. 이렇게로 구성을 했습니다. 자, 메뉴를 잘 만들었고요. 그런데 한 개의 메뉴를 더 추가하고 싶어요. 요거는 무엇이냐면 페이지입니다. 자, 관리자 페이지에서 여기에요. 페이지에서 새로운 페이지를 하나 추가하려고 그래요. 자, 새로 추가하기. 자, 새로 추가하는 곳은 제목을 제가 뭐 비디오라고 쓰겠습니다. 이건 하고 싶은 제목을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글을 쓰는 거예요. 안녕하세요라고 직접 써도 좋지만 십자 버튼을 눌러서 문단으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뭐 웰컴, 뭐 기타 제목이 된다든가 뭔가를 써볼게요. 이 상태를 발행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홈페이지에 가서 제목 로고를 클릭했더니 잠시만요. 아, 발행하기가 처음에는요 그냥 발행하기에서 요 발행하기를 한번더 눌러야 돼요. 자, 발행하기. 그래야 실제 발행이 됐고요. 자, 페이지에 가서 새로 고침 누르면 이렇게 발행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비디오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제목과 함께 안녕하세요 라고 떠 있네요. 요걸 한번 이제 수정해 가는 작업을 합니다. 자, 여기서 안녕하세요 글자를
여기 첫 번째 스타일 바꾸기 버튼을 눌러서 유사 문구입니다. 얘는 지금 텍스트를 썼기 때문에 텍스트와 관련된 유사한 걸 여기서 바로 바꿀 수가 있는데요. 저는 헤딩 요소로 한번 바꿔볼게요. 제목이란 얘기죠. 자, 업데이트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페이지에 타이틀을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아래쪽입니다. 페이지 프로퍼티스. 여기다가 뭐 타이틀 한번 넣어볼게요. 한글로 그냥 써볼게요. 비디오 작업이라고 썼습니다. 업데이트. 자, 여러분 페이지 새로 고침 했더니만 어때요? 타이틀이 바뀌었고 얘가 헤딩으로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나머지도 좀더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여기 블럭을 넣어주는데요. 여기에서 십자를 눌러서 넣을 수도 있고 또 무엇을 할수 있냐면 전체 블럭. 이쪽에서 십자를 눌러서 블럭을 검색해서 넣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는 우리가 지금 문단을 넣고 헤딩으로도 바꿨죠. 목록은 뭐가 될까요? 리스트. 뭐 좋아하는 것들, 뭐 기타 등등 이런 리스트를 넣을 수가 있고요. 이 리스트에 해당하는 건또 어떤 게 있을까요? 연역 같은 게 해당이 되겠죠.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줄이 쭉 나와지는 것들. 여기 스킬에는 이런 것들. 포토샵, 일러스트, 뭐 어쩌고 이런 식으로 쭉 여러 줄로 나와지는 게 바로 리스트에 해당이 되겠고요. 우리는 뭐 내부 인용을 넣는다든가 뭐 이런 걸 넣을 수가 있는데 여기 문자는 생략하고 이번에는 미디어를 좀 넣어볼까요? 이미지 넣겠습니다. 자, 업로드를 직접 해서 넣을 수도 있고요. 저는 업로드를 직접 해볼게요. 예를 들면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사진 중에서 하나를 넣어보려고 합니다. 사진을 이런 사진을 하나 올렸어요. 바로 들어가시죠. 자, 업데이트를 했고요. 나의 페이지. 우린 지금 비디오 페이지를 수정하고 있습니다. 아, 업데이트가 덜 됐나 봐요. 업데이트, 비디오. 자, 어때요? 올라가신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올라간 예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요게 바로 정렬인데요. 중앙 정렬 먼저 한번 해볼게요. 업데이트. 그리고 페이지 가서 새로 고침. 가운데로 정렬이 됐다라는 걸알수 있고요. 자, 이번엔 펼쳐서 넓은 폭 해보겠습니다. 업데이트. 새로 고침. 그랬더니 넓은 폭으로. 자, 한번더 수정해 볼까요? 이번에는 완전 넓게 전체 폭 해보겠습니다. 업데이트. 새로 고침. 새로 고침이 덜된것 같아요. 업데이트. 새로 고침. 자, 완전 촤. 이런 거본적 있죠? 요즘은 굉장히 직관적이고 넓게, 크게, 시원시원하게 보여주는 디자인이 많이 쓰여집니다. 좋아요. 뭐, 좀큰 형태로 넓은 폭으로 좀 수정해서 나머지들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미디어 중에서 갤러리를 넣어보려고 그래요. 이번에 갤러리는요, 업로드를 해도 좋지만, 있는 미디어를 갖다가 가지고 해볼게요. 요건 제가 업로드 해놨던 것들이거든요. 했던 것들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를 선택했습니다. 새 갤러리 만들기. 그랬더니 여섯 개를 가지고서 갤러리를 삽입할게요. 이렇게 만들어졌네요. 이때 열을 수정할 수가 있는데요. 2열 했더니 나란히, 3열 했더니 이렇게, 4열 했더니 4열로 표현하기에는 얘가 여섯 개니까 뭐 디자인이 좀 이런 식으로도 되겠죠. 좋아요.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에 가서 새로 고침 해볼게요. 됐더니 갤러리가 업로드가 됐습니다. 자, 갤러리도 디자인을 큼직한 걸로 한번 바꿔볼까요? 자, 요거 눌러서 넓은 폭, 업데이트, 새로 고침. 그거 어때요? 넓은 폭에 맞게 디자인이 되고 있습니까? 자, 링크 걸어보겠습니다. 요첫 번째 사진은 자기 사진을 좀 크게 띄우는 걸 한번 해볼게요. 자, 사진 클릭한 다음에 블럭에 가서 모든 블럭은요, 여기에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링크할 대상을 미디어 파일로 한번 링크를 걸 거고요. 고급을 펼쳐서, HTML 링크를 가고자 하는데, 그렇다면 이 이미지의 절대 주소, 올라가져 있는 주소를 알아야겠어요. 그래서
자, 관리자 페이지 가보겠습니다. 미디어에 가볼게요. 그러면 저는 지금 요 사진을 클릭해서 창을 띄우려고 하거든요. 여기 미디어의 정보에 가면 클립보드 URL 복사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절대 주소인 거예요. 이 이미지가 올라가져 있는 주소. 그 주소를 복사했습니다. 자, 페이지에서 수정해 볼게요. 자, 여기 HTML 링크에 Ctrl V 붙여넣기. 자, 그리고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자, 페이지에 가서 새로 고침 해서요. 페이지에 탁 클릭했더니 링크가 걸린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새창 띄우기가 아니니까 이건 우리가 작품에서 한번더 하겠습니다. 포트폴리오를 넣게 되면 포트폴리오 페이지로 링크를 걸거나 작품 하나를 띄울 수 있는 기능이 또 있어요. 자, 이어서 할게요. 이렇게 링크를 걸 수도 있고요. 자, 이번에는 다른 미디어를 한번 넣어볼까요? 십자 버튼 눌러서 미디어 중에 오디오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오디오 파일을 하나 업로드 한번 해볼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오디오 파일을 넣어보겠습니다. 저는 미디어 중에서 어떤 요런 이렇게 뭐 시네매틱한 피아노 오디오가 있어서 업로드를 했습니다. 자, 업데이트 한번 해볼게요. 페이지에 가서 새로 고침 했더니 오디오 들어가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플레이 해보면. 잘 업로드가 된걸 확인이 됐습니다. 이어서 나머지 미디어 또 넣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직접 업로드가 아니라 유튜브에 있는 영상을 갖다가 하나 여기다가 임베디드, 껴넣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유튜브 가볼게요. 저는 제 유튜브를 와서 제 거에 요 메인 페이지 짠짠짠. 하나를 요거를 링크를 한번 껴넣기를 해볼게요. 주소를 컨트롤 C 복사하고요. 자, 여기 페이지에서 십자 버튼 미디어 중에 비디오를 URL 삽입하기로 Ctrl V 엔터. 요게 엔터입니다. 크기도 한번 넓은 폭으로 넣어볼게요. 업데이트. 새로 고침하면요. 짜잔. 잘 들어가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이어서 나머지 미디어들은 뭐가 있나 한번 볼까요? 자, 십자 버튼을 눌렀을 때, 뭐, 표지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표지. 표지는 제가 하나 업로드를 할 건데요. 표지를 사진으로도 넣을 수 있지만, 영상, MP4로도 표지 디자인을 할수 있거든요. 영상을 하나 업로드합니다. 표지입니다. 표지는 이렇게 얘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커서가 있어서 여기다가, 즉, 제목을 나타내는 글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블랙소스, 스페이스, 뭐 이런 식으로 뭐 글을 하나 넣습니다. 자, 글에 대한 수정은 블럭에서 문단을 이렇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얘도 전체 폭으로 한번 넣어볼게요. 자, 업데이트를 했고요. 페이지에 가서 새로 고침. 그러면, 오! 이렇게 들어가지죠. 근데 얘는 뭐예요? 표지니까 제일 위로 업로드 한번 올려볼게요. 자, 선택을 한 상태에서 위로 가기, 위로 가기, 위로 가기 이러면 하나씩 올라가지고요. 점점점 얘는 블럭 끌기예요. 내가 스르르르르르 드래그해서 제일 위로 이렇게 끌어올 수도 있어요. 아, 놓쳤나 봐요. 그냥 위로 올릴게요. 위로 가기, 위로 가기. 최대로 올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업데이트. 새로 고침합니다. 그랬더니 제일 위로 올라가졌는데 이렇게 표지를 사용할 때는 굳이 이 타이틀이 필요가 없죠. 그래서 타이틀을 no 하겠습니다. 자, 밑으로 쭉 내리면 쇼 페이지 타이틀을 no. 자, 업데이트. 새로 고침. 페이지가 완성됐죠. 너무 두꺼운 것 같아요. 그러면 좀 표지를. 자, 이게 표지 디자인. 드래그해서 원하는 페이지 크기 많지? 그 페이지 크기는 우리가 여기에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블럭에서 크기를 직접 입력할 수 있어요. 제가 250픽셀이라고 입력을 했습니다. 업데이트. 새로 고침해 보면 원하는 크기로 마음에 드네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미디어를 좀 만지고 있고요.
자, 십자 버튼 눌러서 나머지 미디어 또뭘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는 파일 한번 해볼까요? 파일을 업로드해서 다운로드 할수 있도록 정보를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교재 하나를 요거를 다운로드 하세요 하고 정보를 주는 겁니다. 자,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새로 고침 했습니다. 자, 이렇게 왔더니만 요렇게 다운로드 하기 보이죠? 자, 클릭했더니만 저장할 수 있는 창이 뜨는 거예요. 좋네요. 자, 이어서 미디어 하나 더 추가해 볼까요? 십자 버튼 눌러서 미디어 중에서 미디어 텍스트. 자, 요거는 왼쪽에는 미디어, 오른쪽에는 그거에 대한 설명. 직접 업로드해도 좋고요. 미디어 라이브러리에서 가져와도 좋아요. 저는 미디어 라이브러리에서 이번엔 또 가져와 볼게요. 이번에는 뭐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이미지를 가져오고 거기다가 내용을 적는 거예요. 이거는 뭐 쓰고 싶은 글을 쓰겠습니다. 로고 워크, 로고 포트폴리오 뭐 이런 식으로 적었습니다. 업데이트, 새로 고침. 그러면 왼쪽에는 이미지가, 오른쪽엔 그거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로 해줄 수가 있겠죠. 자, 이건 언제든지 이 전체 블럭을 와서 블럭을 전체를 선택했을 때 위치를 조정할 수도 있고 전체 크기를 넓은 폭을 한다든가 아니면 다시 좁은 폭으로 바꾼다든가 그리고 정렬을 수직 상단을 텍스트를 정렬해 줄지 아니면 중앙 정렬할지 아래로 정렬할지를 만들 수가 있고요. 텍스트를 선택했을 땐 옆에 블럭에서 글꼴의 사이즈라든가 색상, 글자의 색상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수정할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 수정을 했는데요. 이렇게 고쳐지겠죠. 좋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십자 버튼을 누른 블럭 중에서 다양한 미디어들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디자인 요소도 한번 살펴볼까요? 버튼. 버튼입니다. 버튼은 뭐, 더보기.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살펴보기 뭐 이런 버튼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했거든요. 자, 버튼이 선택된 상태에서 오른쪽의 블럭을 또 수정할 수 있어요. 채우기 디자인인지 테두리 디자인인지 색상 설정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색상, 배경 색상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단일 컬러, 그레디언트 컬러 이렇게 바꿔줄 수 있고요. 그레디언트 색상도 여러분이 직접 나는 조금 더 연하게 투명하게 바꿀래요. 뭐 이런 식으로 직접 만져줄 수도 있겠고요. 둥근 테두리도 각진 테두리나 아니면 둥근 테두리로 모양 바꿔줄 수 있겠습니다. 자, 링크를 걸고 싶어요. 링크는 여기서 링크를 걸기보다는 현재 이 버튼에서 링크를 걸겠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제가 유튜브 하나 복사해 놨던 게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링크를 걸어 볼 건데 새 탭에서 링크를 열겠습니다. 자, 그리고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한번 새로 고침 해볼까요? 좀 살펴보기. 자, 얘를 탁 클릭했더니 짠짠짠. 아까 그 유튜브가 새 창에서 열리는 걸 살펴볼 수 있죠. 마음에 드네요. 자,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 디자인이 어때요? 이 이미지란 얘랑 너무 붙어 있잖아요. 그럴 때 해줄 수 있는 게 여백입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커서를 자, 맨 뒤에다 놓고 십자 버튼을 눌렀을 때 디자인에서 여백 설정. 여백의 위치는 한개 올려서 이미지와 여기 버튼 사이에다가 여백을 선택했을 때 오른쪽에 있는 블럭에서 여백의 높이 지정할 수 있어요. 저는 100은 좀큰것 같고 50만 줘볼게요. 50픽셀을 말합니다. 업데이트. 자, 이게 지금 붙어 있잖아요. 새로 고침. 그랬더니 50픽셀 만치의 여백이 생겼어요. 자,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만들어 주는데요. 나머지 십자가 디자인 요소 조금 더 봐볼까요? 이게 또 재밌습니다. 열. 자, 열을 선택할 때 만약에 33%, 33%, 33%, 3열짜리를 만들고 제가 여기다가 텍스트 내용을 좀 쓰고 싶습니다. 예를 들자면 뭐 이렇게 서비스 같은 데 있는 이게 지금 3열이에요. 요
여기는 이미지, 제목, 내용인 거예요. 제가 여기다가 요 글을 복사를 해 가볼게요. 여기다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여기 십자에다가 문단을 넣는 거죠. 컨트롤 V. 그쵸? 그리고 엔터를 내리고 여기다가 십자가로 하나를 더 넣어볼까요? 이번에는 버튼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제가 1이라고 그냥 버튼을 넣었습니다. 자, 여기다가도 또 넣어볼까요? 문단을 넣는 거예요. 컨트롤 V. 자, 그리고 하나 더. 자, 얘를 엔터를 눌러서 빠져나오고 십자 눌러서 버튼을 넣는 거예요. 얘는 2번. 자, 또 해볼까요? 십자 버튼 눌러서 문단 글자 넣었고요. 엔터 눌러서 빠져나온 다음에 십자로 버튼 넣어볼게요. 03. 자,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페이지에 가서 우리는 지금 비디오 페이지를 수정하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어때요? 1번, 2번, 3번. 만약에 1번, 2번, 3번을 오른쪽 정렬로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자, 여기에 오세요. 그리고 정렬을 우측 정렬. 얘는 정렬을 우측 정렬. 얘는 정렬을 우측 정렬. 자, 업데이트 하고요. 새로 고침합니다. 짜잔. 우측으로. 물론 가운데 정렬로도 바꿀 수 있겠죠? 좋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디자인을 하고 있고요. 십자 버튼 눌러서 미디어에 파일도 우리 아까 파일 받기 했었나요? 다 했네요. 미디어 텍스트까지. 아, 디자인에. 그룹은 덩어리로 그룹 짓는 걸 말하고요. 더보기는 문단이 넘쳤을 때 더보기를 연결할 수 있는 걸 말하고요. 페이지 나누기는 페이지가 너무 많았을 때 1쪽, 2쪽, 3쪽 나눠주는 걸 말합니다. 분리자 하나 해볼게요. 분리자를 눌러주게 되면 얘가 호리젠탈 룰, 수평선을 말하는 거예요. 자, 하나 선이 들어가졌거든요. 자, 업데이트하고 새로 고침 해봅니다. 새로 고침. 선 하나 만들어졌어요. 그쵸? 요 분리자를 제가 어디다 옮겨볼까요? 여기. 유튜브 되어 있는 것 전으로 한번 옮겨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분리자 선택하고 위로 가기, 위로 가기, 위로 가기 이런 식으로 디자인 요소를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여기다 이렇게 옮겼습니다. 그쵸? 이때 얘를 좀 넓은 라인 이렇게로 한번 바꿔봤습니다. 업데이트, 새로 고침. 그랬더니 여기 이렇게 선이 들어가져 있죠? 별로 안 예쁜데요? 그러면 색깔을 바꾼다든가 여백을 바꾼다든가 여러분이 이렇게 분리하고 싶을 때 분리자를 사용해 줄 수 있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메뉴도 한번 만들고 새로운 페이지, 글 페이지에 들어왔을 때 다양한 블럭 만드는 작업을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기 위젯 설정하는 것과 여러분의 여기 페이지에서 그 위젯과 하단의 푸터 위젯, 요 수정하는 것, 그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